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원더풀 스토리예요. 성경책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는요. 어떤 이야기 읽어볼까 하면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야곱은 12명 형제 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좋은 것이 생겨도 맛있는 것이 생겨도 요셉에게 먼저 주었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보다 큰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대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한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이도록 일만 하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 그 형들은 마침 장사하러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의 종이 되었어요. 불쌍하다.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리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잘 보잘 것 없이 종이 얻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일하는 보디발이 집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 건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이를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금 말만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꿈의 뜻이 풀이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두 신하가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밤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사이즈 7마리의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많은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어요. 또두 번째 꿈에서 7개의 잘 익은 곡식 나는 마른 곡식 나니 나타나 모두 먹어 치워버린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요셉이라면 왕, 그 꿈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요셉을 불러왔어요.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많을 열리는 풍년을 듣겠으며 그 다음 7년은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게 될 때가 꿈이에요. 풍년이 들때 흉년을 준비하셔야 해요. 왕은 꿈의 뜻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요. 요셉의 지혜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지혜롭구나. 내게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의 제일 높은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성경책 중에서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